유정이가 세론이가 엄청 너 자랑을 많이 했어. 노래 잘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잘 따라한다며. 어 맞아. 이것죠. 그러니까 더빙 같은 걸 잘해. 어? 그래서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막 귀여운 애기 목소리 막 이런 것처럼. 어 애기 목소리. 어. 애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표현이 가볼까? 안 된다 오히려. 어? 애기 목소리. 무슨 말해야 되지 이거? 애기 뭐 아는 형님 나왔는데 기분 너무 좋아. 아영 나은가요? 그분 영우죠. 아영. 방금 너도 신문선 형님 흉내 낸 거였어? 사실 너무 긴장이 돼서 아 귀엽다.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아? 제가 이런 걸 몰랐는데. 아 그런 거는 하지. 어? 그냥. 그럼 저희 죄송한데 그때 그 일이 네. 사실이었을 거 본 걸 있으면 저희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? 죄송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김유정 씨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. 저기 목소리가 그러면 저희가 모자이크 해도 김유정 씨인가 아닐까요? 어 남자 목소리가 나. 아 근데 나는 방금 했는데 김상희가 한 줄 알았어. 내가 볼 때는 이거 있잖아. 이거 보면은 유정이는 아영을 진짜 좋아해. 그래서 아까 춤 이거 다 따라하잖아. 맞아 이것도 너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온 거 아니? 즉석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국 가짜 중국 있잖아. 아 수근이 형이랑 수근이가 하잖아. 그럼 이 다 받아준다. 그제 그 바로 이건... 바로 나가면 바로 나가서 받아주긴 상황만 나가. 만들어주면 돼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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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근데 봤을 것만 이래? 뭐 다 들려. 저 드라마 쓰고가 저 아, 드라마 찍다 왜 줄래 이거 야 뭔 줄을 또 짰고 이러면 큰 거래 가서 쎄야 내 좋다고 할래 제작 진수 와 시켰어 와 내 맘은 내 좋다고 레이가 좀 좀 완전 과도 큰 거 가졌어 아 미안해 야 무슨 일을 죽는 거야 다 알겠다 그래 않은데도 잘 받아주네요 진짜로 우리 유정이 예능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해